입시 코리아 매거진 주간 브리핑. 2015년 12월 마지막 주의 입시 핫이슈입니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6학년도 정시모집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는 3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전국 60여 개의 전문대학이 참여합니다. 이번 정시 전문대학 입학 박람회에서는 각 대학의 정보와 학과에 대한 안내를 비롯해 입학 담당자들과의 1대1 상담이 가능합니다. 27일 오후 4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할 경우 무료 입장할 수 있으며 세부 문의는 전화로도 받습니다. 본인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인 꿈을 계획하려는 학생들의 모습이 참 멋지네요. 10년간 꼬박 모은 월급 1억 원을 사회에 기부한 60대 경비원이 자신이 일하던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2004년 공직을 떠나 경비원 일을 시작한 김 할아버지는 10년간 모은 월급 1억 원을 지난해 모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중 장학금 1천만 원을 한성대에 익명으로 전달했는데요. 그러나 한성대 측은 대형 경비 용역 업체로 바꾸면서 경비원 16명 전원에게 올해 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나름대로 일을 할 때까지는 사회에 조그마한 기부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말하며 씁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가오는 연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따뜻함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2015년 12월의 마지막 주 입시코리아 매거진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